도미 머리 맑은 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도미, 대파, 죽순, 다시마, 소금, 연간장, 레몬, 청주입니다. 요구사항 먼저 보시면 도미 머리 부분을 반으로 갈라 50에서 60g 정도 크기로 사용하시오. 도미 몸통 사용할 경우에는 오작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도미가 한 마리가 나와도요, 몸통 부분은 사용하지 마시고 머리 부분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 놓았다가 끓는 물에 데쳐 손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소금을 뿌려 놓으시고 중간에 데쳐 주시면 됩니다. 다시마 도미머리를 넣어 은근하게 국물을 만들어 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보통은 먼저 끓이지만 오늘은 다시마와 도미머리를 같이 넣고 국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대파의 흰 부분을 곱게 채 썰어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으신 대파는 가늘게 채를 썰어서 물에 담가 매운맛 제거하고 사용합니다. 간을 하여 각 곁들일 재료를 넣어 국물을 부어 완성하시오. 네, 국물 간은 소금하고 연간장, 진간장 대체 가능하죠. 이걸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미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도미는 먼저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비늘을 긁어 없애주셔야 됩니다. 비늘이 꽤 제법 많고요. 바깥으로 많이 튀니까 시험장에서는 개수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다 해주시고요. 요 밑에도 반대편도 이렇게 비늘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느러미를 자르시는데 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가위를 쓰셔도 됩니다. 지느러미가 꽤 뻣뻣하니까 가위 자르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등쪽, 배쪽 골고루 잘라주시고 꼬리와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바짝 자르지 않습니다. 아가미 옆에 있는 지느러미는 살짝만 잘라서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꼬리 쪽은 V자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칼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가위로 이렇게 V자 모양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선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선에서는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자르기도 하는데요. 자, 도미는 먼저 배 쪽에 칼집을 넣어서 또는 칼끝으로 이렇게 잘라서 내장을 빼주시면 됩니다. 칼로 긁어내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꺼내주시면 됩니다. 또 아가미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자, 이것도 꺼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단단하거나 도미가 크면은 잘 안 빠져나오니까 칼끝으로 꼭꼭 찔러서 손으로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에 있는 내장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장이 다 제거가 되었다면 안쪽에 피 고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을 합니다. 자, 도미는 안에 깨끗하게 손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자르실 때는 이 지느러미 부분이 잘리지 않도록 살짝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접어서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내장 부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선 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 너무 바짝 자르시면 나중에 머리 자르고 나서 떨어져 나가니까 한 1, 2cm 정도 띄어서 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은 썰어주시고요. 뼈가 나오면 팍팍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 잘랐습니다. 도미 머리 맑은 국에서는 머리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몸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작 처리되므로 이거는 버리시고요. 머리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도미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도미 머리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마가 오른쪽에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입을 벌려서 턱을 내려주시면은 이빨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그러면은여기사이에중간부분에대박하를넣어주시면됩니다이때주변에수분이많거나미끄러질수있으니까행주로잡아주시는것도괜찮습니다그리고칼끝이도마바닥에닿도록하시면은좀더안정감이있습니다그러면서머리쪽으로힘있게내려주세요자그리고반을잘라서사용합니다안쪽에지저분한부분은살짝세척을한후에소금을뿌려주시면되겠습니다자도미머리맑은국에들어가는도미는소금을뿌려서좀가위배게해주시고요살이부서지지않게단단해지게준비해주시면되겠습니다자이제야채손질을하겠습니다야채대파는먼저찬물에담가놓으셔야됩니다대파는가늘게채를썰도록하겠습니다먼저가운데갈라서파란심지부분단단한부분버려주시고요펼쳐서가늘게채를썰어줍니다매운맛제거를위해가장먼저대파를손질하셔도좋습니다자채썬대파는이렇게물에담가놓도록합니다자그리고죽순입니다죽순은사이사이에석회질있는거를제거해주시고요하얗게이렇게나오죠자그다음에편을써시거나아니면은이렇게칼집을넣어서도미옆에놓으시면됩니다그전에도미데치기전에죽순도살짝데쳐사용하겠습니다자레몬오리발입니다앞으로당겨주시고칼세워서밀고요그다음에똥땡기고밀고자그래서레몬오리발만들어두었습니다도미머리를데치기전에죽순을먼저데치겠습니다죽순사이사이에석회질이있었죠끓는물에데쳐서여분의석회질도빼주시고캔제품이기때문에끓는물에살짝데쳐사용하시는것이잡내를제거하실수있습니다데친후에는바로찬물에헹궈주시고요그렇게오랫동안데치지않으셔도됩니다자이제도미를데치겠습니다도미는끓는물에넣어주시면되고요도미가잘부서질수있으므로이렇게체에맞춰서데치시거나아니면물을끼얹어가는방식으로데쳐주시면되겠습니다이렇게데치는과정을통해야국물이좀맑고깨끗하게나옵니다불순물을여기서다제거해주시는것이좋습니다데치고난후에는찬물에한번헹궈서다시한번불순물제거를해주세요지나치게오래데치신다면또맛이없어지겠죠그래서살이하얘질정도로불순물빠질정도로데치시면됩니다데치실때나맑은국끓이실때는뚜껑을닫으시면냄새가나므로뚜껑열고하시면됩니다자이렇게도미를하얗게데쳤습니다그리고찬물에헹굴게요자그리고물기를제거해줍니다자데쳐진도미익은상태보여드리겠습니다이렇게눈알이하얘졌죠자그러면은찬물에헹군도미와다시마를넣고약한불에서은근하게끓여줍니다끓으면거품제거를해주시고요다시마는건져줍니다그래서마저도미가익을때까지끓여주시면되겠습니다도미끓여놓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서 다시마를 건지겠습니다. 끈적한 알갱산이 나오게 되면 국물이 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마는 항상 물이 끓으면 건져주시고요. 중간에 이제 거품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거품도 떠주세요. 자, 이렇게 중간 불이나 약한 불로 도미가 조금 더 익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도미가 이제 다 익었습니다. 도미는 부서지지 않게 잘 꺼내 보겠습니다. 국물은 면보로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청주, 연간장을 넣어서 심심하게 간을 맞춰줍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색을 맞춰주세요. 간장마다 조금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씩 넣어가면서 색을 확인합니다. 소금, 연간장, 청주를 넣은 육수는 다시 한번 뜨겁게 끓여주시고요. 그동안에 도미 위에 장식을 하시면 됩니다. 죽순. 자, 대파는 물기 제거해서 돌돌 말아주세요. 끓은 육수는 도미에 부어줍니다.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오리발도 같이 장식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미 머리 맑은 국 완성되었습니다.